콩밭에 하얀 집이 지금 저 앞에 서고 있습니다. 하늘이 오늘은 햇빛이 아주 그거하지는 않는데 구름이 괜찮네요. 콩밭 위에 하얀 집이 되게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콩밭에는 집이 이렇게 그 사이에 이곳이 1200평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예전에 골프장을 하려다가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또 콩밭이 있습니다. 콩밭에 콩이 지금 곧 이제 이거 수확을 하겠죠? 이렇게 콩들이 이파리가 떨어지고 콩이 이렇게 잎이 떨어지고 콩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콩밭에는 엄청 넓은 콩밭입니다. 저게 지금 콩밭이 워낙 넓으니까 정말 예쁘네요. 콩밭이 콩밭도 노랗게 물들어 있는 콩단풍이라고 아시나요? 콩단풍. 지금 이곳이 콩단풍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콩밭에 더 넓은 저 산 밑에까지가 지금 콩밭이거든요. 엄청나요. 이거 지금 콩이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요. 초롱초롱초롱초롱 울망졸망 완전 콩밭이 워낙 넓으니까 이쪽 저쪽 오른쪽 왼쪽 다 콩박이거든요. 그래서 콩박이 지금 와 하늘이 좀 그 하늘이 구름이 약간 낀 하늘인데 그런대로 또 운치가 있네요. 저 앞에는 지금 김 작가님과 한백산 도깨비님과 또또님께서 콩밭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와, 광활하네요. 저도 차로만 쓱 한번 지난번에 도깨비님 오셨을 때 지나왔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서 찍는 건 처음인데요. 와, 네, 저희들이 엄청 저기는 또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쭉쭉 뻗은 게 이쪽 저쪽 양쪽이 다 멋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반대로 가면 멀고 저기를 김사과 계곡 쪽으로 와야 돼. 어디서 오는데 김사과 계곡 쪽으로 와요? 아 저쪽으로 소미원에서 아 소미원에서는 김사과 맞지? 그 주소를 치면 나올 텐데요. 와, 근데 끝이 없네요, 여기. 끝이 없어요. 이쪽 저쪽 야, 끝이 없어 끝이 와 이거 봐봐요 이렇게 이쪽 저쪽 뭐 아니 절벽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언니 피곤한데 와서 어떻게 누워야 되는데 쉬어야지 내일 출근하지 누워있으면 더 깔아져서 그거 할것 같아서 그건 그래 언니 더 깔아지긴 해
그래서 약 먹고 머리는 안 아프게 왔지. 약 하나 또 주머니에 넣고. 와, 진짜 나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엄청나다. 그지? 와, 이거 진짜. 나도 여기 지난번에. 난 지난번에 도깨비님 왔을 때 왜 차로 한번 휙 돌았을 때 그게 다요. 이렇게 찍는 거 처음이네. 이거 찍어야 돼. 아니 매월당님이 찍었더라고 여기를. 매월당님이랑 담주랑 다 올렸어 어제. 이게 다 매주잖아 언니. 이거 다 따가지고 어떻게 털어 이거를? 기계로. 기계 갖다 집어 넣으면 돼. 이게 콩밥도 이렇게 노랗지 몰랐지 나는. 저만 노랗지. 이게 지금 콩단풍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콩단풍. 날씨가 오늘 어제보다 덥네. 언니네 집에서 밥 먹어 시간이 없겠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한 끼. 엊그저께 미역국 끓여가지고 한 끼 먹었지. 미역국 끓여 먹는 거 맛있어. 한 끼 먹었지. 나는 깨비 오빠 온다고 들떠가지고. 누가요? 저 여자. 저 여자. 저기 남편님 저 버스 저까지 갔잖아. 저 어디 갔어? 아주 왔다 갔다 하는 여자분 저분. 지금 저 밥 사준대. 도깨비님처럼 닮았네. 야, 저렇게 저렇게 몸이 빨라야지. 자,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이렇게 저 이거 자체가 그 얼마나 그 즐겁고 운동도 되고. 저 나무는 무슨 나무야? 두충 나무. 두충. 두충? 두충. 두충. 두충 나무? 들어보긴 했는데.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 두충 나무. 들어보긴 했는데 저것도 일자로 쫙쫙 뻗었네. 근데 이 콩밭이 이렇게 멋있는데. 맨 앞에 가시는 분은 송할머니. 나는 명상이 없어. 솔직만 찍어. 사람들이. 이 영상을 안 봐. 이렇게 멋있는데. 하늘이 오늘은 약간 구름이 꼈는데도. 이거는 나팔고. 도깨비님. 도깨비님. 잠깐만. 우리 바다 속에 바다 속에 이러면 25,000만 년 전 지라기 공룡 시대. 이 지구가 생겨면서 바다를 들어다 여다가 탁 미쳐서 탁 미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바다 속에서 철렁철렁하는 자갈 역자거든. 자갈이요. 네. 바다에 자갈. 뭐가요? 네. 그게 지금 올라와서 옛날에 뭐 바다가 일로 흘러가지 그게 아니고 여기는 콩이 이파리가 다 떨어졌다. 폭발로 인하여 수천 미터의 자갈을 갖다가 여다가 딱 확 밀어서 태백산을 먹은 거예요. 저만 번개하고 태백산을 부어서 저 뭐요 태백산하고 저서 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이거예요. 똑같은 태백산이 기라기 공룡시에 2억 5천만 년 전. 그게 얼마나 우리 뭐 상상인데. 아 근데 현수님 여기는 기계로 아마 수확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1년. 요 저 우리 집에 나시하는 50자루, 100자루 정도가 수수가 났거든요. 지금 생방에서 한 50명이 반짝이 나가면 좋지요. 절대 이거. 아 저게. 근데 이거 매월당님 이 콩이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쪽 영춘 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다 보면은 네가 내 차 끌고 가서 조현우 님 일로 모시고 와. 아유 저까지 가려면 힘들어. 좋은데 못하고. 아니야. 내가 갔다 올게. 아 저 큰 차가 오는데 지금 못 들어가는 거야. 아 저 짧게. 아직 근데 그분이 여기를 못 쳐가지고 아까 김삿갓 계곡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이랬어. 아 저 뭐요
경암 수속으로 왔을 거 아니야. 아니 못 찾아왔어. 그거 한번 이거 한번 보여드려. 전화해봐 전화. 아 그럼 저 매월 땅님하고 영월 이 한 채널들이 저러고 있구나. 그렇지. 김 작가님은 쇼츠만 찍고 있어 지금. 쇼츠. 쇼츠가 돈. 아니 왜냐면 이거는 해도 안 올라간다고. 안 올라가도요. 그 자기는 이제 실망 여기 실망하고 왔으니까. 여사님이 찍은 거 보고 콩밥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우리 여사님 저 한번 걸어가는 장면 좀 한번 연. 나도 어제 그거 보고 오고 싶었었지. 나는 못 알았어. 우리 이쁜 여친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저도 같이 갈까요? 가도 가요? 가도 돼요? 가야지. 아이고 참. 둘이서 아니, 같이 가지. 너무 좋다 언니. 길이. 잘 나온다. 멋지게 천천히 나온다. 가야지 또. 뒤에서 찍어. 언니도 이거 안 찍었지? 안 찍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찍어. 이거 좋다 진짜. 아 길이 이쁘지. 세상에 여기 완전 골프장 길 같아. 못 먹혀갖고 이거 쑥 하늘 봐봐. 들어가갖고. 응, 그지. 하늘이요. 세상에. 여기는 왜 푹 들어갔을까? 땅이 이게 생겼어. 뭐? 와, 아까 매울 때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땅이 그렇게 생겼어. 와, 저 소나무들도 멋지고. 소나무 잘 갔었다. 야, 근데 엄청나. 이거 어떻게 심었냐? 근데 이거를 임대를 줬으면 한 사람이 이걸 다 농사진 거야? 그렇지. 뭐 이걸 잘라서 뭐 일이겠네. 저기는 네. 근데 뭐. 근데 이거 아직 덜 여물었대. 덜 여물었고 아까 이파리 떨어진 거. 그것들은 이제 여물기 시작한 거고. 이거 메주통으로 된장 담고 하려고 이렇게 많이 준 거야. 그렇지. 이거 이제 나중에 이파리가 다 떨어져야지. 그렇지. 뭐 나팔 것도 이거 안에서 보니까. 꼭대기 있는 거. 선우는 두돌 잘 보냈었니? 지내는. 아이고 귀여워. 그거 집에서 아주 사진 찍어서 할아버지한테 올리란 봐. 할아버지한테 보내. 사진 찍으면. 근데 어떻게 할아버지하고 하루 차이냐 생일이? 할아버지는 음력이고 얘는 양력이니까. 가을에 태어났으니 좋지. 가을에 곡식을 품고. 나도 콩밭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어. 아. 아니 카메라가요 색깔이 너무 이쁘게 나온다. 아 근데 이쪽이 저 여러분 저 평지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 화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여러분들은 지금 인력대행기를 보셨습니다. 그럴 때는 화질 조절을 좀 하시면은. 아, 자, 선수 좀 보십시오. 자, 멀리 보이는 곳이 마태산 정상입니다. 처녀봉. 여기 마태산이에요? 자, 끝에 보입니다. 마태산 처녀봉입니다. 처녀봉? 예. 처녀가 예, 첫봉이란 뜻이죠. 첫봉. 자, 이민성님, 박태일님, 오가향님. 자 이제 초석에 뒷받치고 저도 이제 퇴임업에 또 열심히 또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오늘은 오늘 잘 나갔네. 그 우리 영월 팀들이 말이지 그 저 통강에 그 메밀꽃을 너무 이쁘게 찍고 보여줘가지고 뭐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불고기 100번 얼마나 맛있겠는지 그걸 먹고 싶어서 왔어 나. 매월당님 저 그 꽃밭에 좀 가자고 말이지 덜덜 볶아가지고 아유. 하여튼 영월 유튜버님들이 문제야. 아 그 색깔이 이쁘긴 이쁘대. 너무 이쁘다. 그 형수님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이쁜 여자 앞에 있는 사람 그 누구예요? 따님이에요? 그 여행 왔대. 그 여행 여행 와가지고 그 여행자 동호회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해서 그래, 왜 막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올리는 사람들이. 근데 제대로 찍더라. 아니 옷도 그렇게 입고 왔잖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더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뭔 차 시간이 바쁘다고 빨리 가야 돼 막 이러고 언니가 그거를 딱 찍었더라고. 그래서 빨리 가야 돼 이래가지고 나는 그래. 거기서 언니 웨딩 촬영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사진이. 근데 그 이 메밀이 좀 이렇게 낮아. 낮아? 아, 예, 사파이어님 여기 봐.
그래서 큰 길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라서 그